박정훈 대령께 질문할게요. 네. 우리는 사건 기록을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유재훈 법무관리관에게 그 기록을 가져오라고 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수사 개입이고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예. 유재은 증인,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전화가 올 거라고 얘기 들었지요? 네.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접수가 안 된 걸로 생각했습니다. 접수가 됐든 안 됐든 용산 국방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니까 검찰단장 시켜서 회수해와라 라고 용산이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올 거라고만 전달했고 저한테 회수 관련 부분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올 거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수사본부 구사 공직기강비서관 밑에 있는 과장이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해서 이 이첩 내용을 체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자, 박정훈 대령. 예. 이시원에서 그렇게 전화와서 경북경찰청에 있는 자료를 회수하는데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역시 불법입니다. 그것은 불법이지요. 네.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박정훈 대령과 우리 수사단은 수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수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들이 모두 이 수사 외압의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이종호를 모른다고 했죠? 네. 이종호 녹취를 틀어주세요. 이종호 녹취를 틀어주세요. 이종호 녹취를 틀어주세요. 이종호가 이야기합니다. 아,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구나. 이종호가 몇 살입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성근이를 안 만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의혹이 크게 일파만파되어서 오늘 이런 자리까지도 만들어졌고 크게 나라의 기강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 될 거다. 그 중심에 임성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조국.